안타까운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15일 새벽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경북 예천의 마을을 덮친 겁니다. 산이 커져가지고 나무가 막 아름보리가 막 큰 나무가 그냥 내려가지고 서로 저질 도우에 특화 한 동은 싹 다 밀려 내려가 버렸어. 막 한 골이 다 빠졌대. 한 골짜기가 다 빠지고 2시 돼가지고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대피 과정에서 강한 물살을 휩쓸려 실종자가 생기기까지 했는데요. 집사람이 그냥 갑자기 위험해니까 들어가지 않고 집안이 아니 완전하다고. 그런데 그냥 10년 나간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흙으로 덮여버린 마을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일입니다. 뻘이기 때문에 나뭇가지인지 사람인지 그 형체를 분간하는데도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빠른 수색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도로의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재난이니까 긴급이니까 방 좀 빼달라고.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직접 사고 장소를 찾았습니다. 내구선 축대가 무너진 현장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수습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울타리를 세우고 방수포가 덮인 현장. 그렇다면 대피했던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루 저녁 때 한 8시 정도 했다가 그 다음 날 7시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벼락치는 줄 알았지 저게 무너지는지는 몰랐어요. 수십 개의 돌이 굴렀고 축대 바로 밑에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걸까? 예, 재개발적이니까 건물은 오래전에 펴 있던 거고. 예. 뭐 여태까지 뭐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마을이. 축대가 이제 작년에 저기가 무너졌고. 그런데 이곳에서 축대가 무너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도 임시 복구만 돼 있는 상황. 이번엔 또 어디가 무너질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재개발 지역이라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있는 만큼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 요청했는데 결론은 저기 덮은 거잖아요. 1년 전에 재개됐을 때. 천막 보시잖아요. 천막을 덮은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예, 했는데 바뀐 거죠. 재개발을 앞둔 축대 밑의 집들 이외에도 축대 위쪽엔 아파트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대로 방수포만 덮어둬도 문제가 없는 걸까? 안전진단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표면의 방향에 따라 쭉 균열이 나가요. 그게 붕괴의 시작이에요. 균열 한번 나무는 나고 나서 그 균열이 또 물이 들어가잖아요. 흙이 압력이 걸리는데 거기다 물 압력까지 걸리면은 얘는 견디지 못해요. 사고 지점 바로 옆 오피스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비가 또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또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도 불안해. 집안이 붕괴가 될까 봐 그게 제일 불안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장마 속에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